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이비 방송 센터장 지한 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불교 문화 엑스포 개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 개최가 있습니다. 일시는 2023년 9월 14일, 15일, 16일, 17일 4일 동안 대구 엑스코 서관 1호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구 엑스코 서관은 대구 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2입니다. 옛날 주소로는 산격동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서부터 17일 4일간 매일 아침 10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을 하고요. 이 개관에 불교 엑스포에 참가하는 업체는 183개 업체입니다. 불교 정보, 불교 용품, 차, 불구, 불상, 보라 등 많은 대한민국의 불교 정보도 얻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향초 등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본 PIB 방송은 부스 A165호에서 매일 행사 안의 현황과 주황무대에서 하는 공연 및 본문 등을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비아이비 방송과 도서출판 하이에서는 2023년 택일력을 무료로 지급해드리고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달력도 탁상용 무료로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2024년도 달력 카렌더가 준비되어 있어서 각 사암 스님들은 보시고 주문도 현장에서 받겠습니다. 본 PIB 방송 구독자의 만남을 갖겠으며 그 만남에는 사은품도 증정되겠고 도서 출판 하이의 도서 구입자와 저자의 만남과 사인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스 165호에서 BIB 방송과 도서 출판 하이에서 만날 수 있는 서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불교 정보록 책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보가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각 종단, 사찰, 단체, 교육, 용품,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총 종단이 536개가 있고 한국 사찰이 17,149개 사암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불교용품 제조와 판매도 1,062호, 사찰 음식집 228 등 각 대한민국의 불교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한국 불교 정보록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스님들이 꼭 필요한 법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법문을 잘하고 법문을 이해하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법문하는 스님들의 기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권으로서 121 종류의 2168쪽이 기록되어 있고 동영상도 32시간짜리가 녹화돼서 121 종류가
5번 내지 7번씩 USB에 수록이 돼 있어 영상 32시간 또 공급이 되겠습니다. 법문 시리즈 1권에는 불교에서는 봉불 봉추 법문 한 집이 있고 2부에서는 의식지 법문입니다. 불교의 의식이라든가 방생, 주례, 저만, 예수제, 또 수행에는 마음, 고도, 보살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3권에는 일상사회의 법문, 4권에는 중도와 율법에 대한 법문, 제5곡에게는 불교 경전에 대한 법문이 수록이 되어 있어 122종류의 법문이 얘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건 불교 기도 백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종교이든 기도가 주 원칙입니다. 기도에는 불질서가 있어서는 되지 않으니까 기도에는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기도는 서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책에는 여기에 올바른 기도법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첫째, 1권에는 사찰에서 아침 예불서부터 도량송서부터 저녁 예불까지 조화로 보름 칠정에 든 스님들이 법당에서 향하는 의식집이 수록이 돼 있고 2권에는 사경을 하는 기도 방법이 점토가 돼 있습니다. 3권에는 염불을 하는 기도 방법이고 4권에는 절 기도하는 방법, 5권에는 지는 기도 방법입니다. 쉬운 얘기로 화살 기도 방법이 150종류나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봉행요제입니다. 불교에서 하나는 행사, 법회 종류 30종류를 계획, 준비, 식순, 진행순을 칼라 사진으로를 갖고 식순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의 교본이 되는 지침서로서 처음 하는 행사도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준비, 개혁, 식순 진행한 방법, 예를 들어 불교 결혼식, 점안의식, 또 일상법회, 어떤 기공식, 낙성식, 건당, 또한 수계법회, 타종법회, 사립탑 제막식, 영가 결혼식, 방생법회, 연결식, 탑의식, 추모법회, 설날, 통할, 입춘, 기도, 칠석불공, 동지불공, 군선문, 발언문 등 해서 30종류가 기획이 전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봉행요집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교 각단 시리즈입니다. 각단이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산에 절에 가면은 전각이 있지 않습니까? 전은 부처님 보살님 모셔 있고 각에는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이 있는 것을 전통 불교식, 예를 들어 산신기도면 정통 불교식, 한글 포리식, 민속 무속식 이 세 가지를 나열을 하였고 준비해서 진설, 진행, 기도, 염불까지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신단 책, 칠성당 내용 책, 독성당 책, 용왕당, 조왕당 해서 다섯 권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불교 의식 시리즈입니다. 불교 의식이라고 하면은 행사와는 틀리고 제의식을 예를 합니다.
이 책은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의 필수 서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불교의식도 간편하게,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 불교 전통 지혜의식을 현실에 맞게 엮은 책입니다. 1권에는 영가 시달림이 책이 되어 있고요. 2권에는 49제 7칠제입니다. 1제서부터 7제까지 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3권에는 재령과 구병시식입니다. 재령 요령과 구병시식 상차림하고 절차하고 순위 등 모든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네 번째 책에는 연다 천도대 기제사 명절 다례제 등이 수록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고사불공입니다. 가정불공 일방고사 전통고사 상차리는 복 충문 쓰는 복 이것이 신년 정초 안태 이사 모든 고사 내용이 부분별로 다 진열에서부터 상차림에서부터 준비에서부터 절차까지가 산신제까지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고사 불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교 행사 시리즈입니다. 불교에서 행사는 준비에서부터 회향까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준비에서부터 개혁에서 준비에서부터 식순 진행을 모두 그림 사진을 삽입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안내장서부터 또 현수막까지 준비하는 절차가 모두 있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행사도 이 책 하나면 교본이 되겠습니다. 1권에는 입춘기도에서 10권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출가, 성도, 열반제일, 세 번째는 부처님 오신 날 법연식, 네 번째는 우란 분회의 백중, 다섯 번째는 동지불공, 여섯 번째는 방생하는 의식, 일곱 번째는 제가불자 수계, 여덟 번째는 출가 수계식이 나열이 되어 있고 아홉 번째는 저만의식 상, 열 번째는 저망의식 하에서 저만의식이 두 권에서 총 열 권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불교 행사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름 짓는 법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 짓는 법, 장명록이라서 상하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어떤 것이 정의다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틀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 최소한도 17가지가 그냥 순서에 맞게끔 지은 책입니다. 음양, 오행, 수리, 원형, 이정 모든 기본 이름이 맞게 지어 있습니다. 이 상하군 책에는 이름이 총 606만 5726개의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각 성씨별로 나누어져서 전체 다 상하. 본인들이 봤을 때 이런 이름이 되겠다 해서 보고 찾아서 기장만 하면은 음양오행, 수리오행, 원형이정이 다 맞게끔 되어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요즘에서 대세를 이루는 영어 이름입니다.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4살, 뭐 3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면 그 다음날은 바로 영어 교육을 해요. 영어 이름 하나 지어 오십시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명수나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영어 이름을 어떻게 짓고 영어 이름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름 짓는 건 아무나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름을 짓는 회사, 예를 들어서 LA만 해도 이름 짓는 회사의 직원이 600몇 명이라고 합니다. 아우, 뭔 이름 짓는 사람, 미국에서는 애견동물 이름,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끔 붙이면 사람 이름, 애견동물 이름, 어떤 회사 이름, 어떤 브랜드 이름,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이름, 이것도 전체 다 의료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제품의 명도 아마 미국 회사에 의뢰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짓는 요령과 거기에 맞추는 방법이 미국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짓다가 영국식 이름 아니면 캐나다가 이제는 많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식 이름. 그래서 미국에서는 쉬운 얘기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의 이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어 백인의 고급스러운 이름을 저희가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영어 입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고 자기 손자나 아들딸에게도 영어 이름 하나씩 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역학 백과사전입니다. 역학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사주팔자 운명 본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역학이라는 것은 음향 오행은 동양학입니다. 이 동양자연학 원리를 인간들에게 운명에 적응시키다 뿐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나 동양학에서는 음향 오행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역학 분야에서 같은 모든 음양오리, 명리, 관상, 수상, 풍수, 주역, 성명, 불교, 무속 등의 용어 4,458 단어를 국어사전 같이 가나다 손으로 엮었습니다. 용어 해설하고 연결고리, 응용 방법을 이해하기 쉽고 세계 최초로 발간한 역학사전입니다. 이 역학사전은 지한 스님이 15년간 노력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대작으로 만든 책입니다. 총 단어는 4,458단어가 되어 있고, 쪽수로는 2,017페이지의 책입니다. 역학 백과사전에는 국어사전과 같이 본인이 알고 싶고 필요한 이야기를 찾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열이 다돼 있습니다. 11번째는 여러분 부적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부적하면 그 예방하고 무속 신앙에서 쓰는 이렇게 용어로 씁니다만은 이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문신 타투라고 하죠. 이것도 외국에서는 전체다를 우리나라로 오면은 부적과 같죠. 용기를 내라고 쓰는 희망을 가지라고 쓰는 또 나는 이만한 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는지는 이것이 다 부작이 되겠습니다.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든가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든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문자식으로 하는 것을 부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는 목걸이, 반지, 팔찌는 우리가 거기에 모양을 새기고 글씨를 새기면 그것이 몸에 파워가 주어진다,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작입니다. 일상 우리가 의복 외에 장신구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이런 모양을 놓고 은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삼각형이 좋다, 사각형이 좋다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목걸이나 팔찌를 쓰는 것을 부착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 동양, 서양의 물론은 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미신화 합니다마는 외국에서는 미신화가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는 마음을 걸치는 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각 이런 부적 부작과 세계적으로 타투에서부터 전 유럽이나 미국 서양에서 사용하는 부적 부작의 형상을 전체 수록한 책입니다. 종류가 3,223종류로서 무려 1,974쪽을 지한 스님이 수록해서 출판한 대작의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불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12번째는 동지 다오면 동지 불공에 동지 준비하는 거, 동지 법회 순서와 진행하는 거, 동지 불경의 전통식, 한극식, 무속식 하는 거, 입춘 때 입춘 준비, 법회 순서 진행, 입춘 불공을 전통식으로, 한글식으로, 민속사식으로 하는 책. 그래서 동지 불공책, 입춘 불공책하고 삼재풀이 있습니다. 삼재라는 대한민국은 다 알듯이 각 삼재풀이를 전통식, 무속식, 민간식으로서 준비, 상차림, 소멸경 진행하는 방법을 나열된 책이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엑스포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책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불자들이 항상 수행하고 덕을 쌓아야 복을 받듯이 덕을 쌓는 방법, 자기의 기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도 방법은 우리가 사경과 삽을 외에는 더 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경집을 16종류가 있습니다. 사경 16종류는 약사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종류, 약사열의 본원경, 신묘장구 대다라니경, 금강경, 천지파란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화엄경, 약장계, 부모운중경, 천수경, 반야신경, 아미타경, 보현행원품, 108대 참회문, 능엄신주경, 예불대 참회문, 지장보살 본원경, 천부타라니 해서 16종류의 사경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가 사불입니다. 시중에는 사불집이 크게 없습니다만 저희 한 스님은 사불집 11권을 표현했습니다. 사불집은 사경과 사불집에는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문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불집은 우리가 사경은 보고 필사 쓰면 됩니다만은 사불은 여기다 어떤 그림에 어떤 색깔을 어떻게 칠할 것이냐 생각하니까 머리를 돌려서 회전합니다. 우리가 그 노인학교나 각 복지센터에 가면은 우리가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부를 그림을 그립니다. 또한 치매가 초기에 있어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합니다. 바로 그림 치료와 같은 현상도 되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도 됩니다. 그래서 사불집이 부처님 일대기, 석가모니불, 약사열의불, 관세음보살, 포대화상, 아미타불, 칠성열의 지장보살, 금강신장, 휘라브로나불, 문수보현보살 해서 11종류의 사불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불집은 도서출판 하이웨이는 많은 사불집을 여러분들 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사장에 오시면은 현장에서 이 사불집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각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법요집, 아니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명 자서전 비슷한 거, 아니면 기도 도량의 홍보집 같은 것도 제작하시기 위해서 문의하시면
즉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VIP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삶, 개인의 사찰이나 개인의 유튜브 방송도 제작해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교하고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행사 모든 것을 녹화, 촬영도 해드립니다. 이런 제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대구 엑스코 서관 1호실에 대구 광역시 북수구 엑스코로 10번지에서 2023년 9월 14일, 15일, 16일, 17일 4일간 동안 불교 문화 엑스포가 개최가 되고 참가 업체는 83개 업체입니다. 본 PIB 방송과 도서 출판 하에도 A버스 165호 부스에서 매일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신바람 나는 이 행사가 되도록 많으신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